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생명 우리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 날인데 그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날씨가 여러분 오시다시피 지금도 비 오나요? 계속 비가 내리죠? 뭐 밑에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믿음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에.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화창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어디 가겠어요? 뭐 한강 가지 않겠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피크닉 하려고 또 좋은 날씨에 뭐 좋은 가족들과 어디 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날씨가 좀 약간 흐리멍텅하고 비가 좀 와서 에이, 교회나 가자 그러고 있는 그리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물론 대부분이 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예, 이런 날씨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고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잘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냥 사람이 쓴 책이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제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잘 소화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머리 반듯하게 세우고 서 있는 인간 전주여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마음문을 열고 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폴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로마 법정에 쓰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재판에 해부된 이 바울이 당시 재판장이요 또 로마 총독인 베스토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게 뭡니까? 나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소위 대법원 바로 가겠다.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있잖아요. 나 대법원 바로 갈 테니까 보내다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베스토에게 상소를 하는데 바울이 그럴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 그 몇 배 이상의 그때 당시 가치와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소가 가능해진 거죠. 베스토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자,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호 이름에서도 여러분 암시되듯이 이집트에서 생산된 곡물을 싣고 가는 곡물 운반선입니다. 수송선 뭡니까? 저 무역선 같은 거죠. 곡물 운반선. 그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배에 승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가 분명히 무역선인 건 맞는데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 그 바울이 죄수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로마로 호송해야 되니까 그 군인과 또 그 군인들을 진두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같이 타거든요. 그때는 무역선이지만 선장과 선원이 있겠지만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급 군인이 타게 되는 그 배에 타게 되는 순간 전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장보다도 더 권한이.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포함한 죄수를 호송해서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 중에 알렉산드리아호 무역선을 타고 가는 건데 여러분 당시의 배는 모터나 프로펠러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 갑니까? 돛으로 가죠. 돛. 돛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돛으로 가는 배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람이죠.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잘 가던 배가 역풍을 만났다. 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역풍을 만나서 결국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가 운항을 중단하고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미항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도 이 바람이 또는 날씨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선장과 선원은 초조해지겠죠.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뱃길이 얼어버리는 시기가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계절이 지날 때까지는 그 미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바람을 피해서 미항을 미항에 정박했는데 여기 계속 있다가는 갈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게 이 배가 곡물 운반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물건을 장사하기 위해서 어쩌면 계약된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납계일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계약 날짜에 그 물건이 당도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이 그걸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 미항 자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아름다울 미자가 맞는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머물기 싫은 곳, 뭐 우리가 호텔에 머물러도 좀 좋은 호텔 머물고 싶잖아요. 무슨 뭐 여인숙 같은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구가 굉장히 열악한 항구라 거기 더 이상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납기일도 있지, 금전적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지, 이 미항이 너무나 열악하지,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출발하자. 더 지나면 날씨 추워져서 바닷길 얼어버린다,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이 빨리 출항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항을 반대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아니 죄수 주제에 무슨 네가 선장과 선원이 가자고 하는데 네가 뭔데 가자마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곳곳에. 그러니까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 세 번 파선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탄 배가. 그러니까 어떨 때 배가 침몰하고 어떨 때 배가 파선하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가지 말자고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자, 그 배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 로마 군대 장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배에 관한 문제고 항해에 관한 문제니까 그 일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는 게 맞겠죠. 바울은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전문성의 힘을 가진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떠났으면 좋겠다, 출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하는 말. 야, 미항은 불편하다. 여기 저 더 이상 못 있겠다. 베니스라도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276명 중에 대다수가, 배 탄 사람 276명 중에 대다수가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수, 즉 대중성의 힘도 출항을 결정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성의 힘과 대중성의 힘이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출항하자, 항해하자라고 판단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껏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관이라고 하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 앞에 무슨 답을 가지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아는 최대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서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진 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나의 전문성의 힘을 믿고 이제껏 내 경험치의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서 뭐든지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남들이 다 하는 비트코인, 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셨고요. 남들이 다 하는 주식 투자,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셨고요. 남들이 다 사는 부동산 투자, 남들이 다 사는 복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셨어요. 아무튼 대세라고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에 다 투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는데 난 뭐야?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통장에 쌓이는데 난 뭘까?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나도 따라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신을 믿어야 해 하면서 나 자신의 전문성의 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대중성의 힘을 믿고 남들이 하는 것,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함이 많고 흠이 많고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게 인간인데 우리가 판단한 대로만 남들이 하는 모든 방식대로 따라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체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성공과 인생 행복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백부장 율리오가 경험과 전문성을 택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장과 선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문성을 백부장 율리오가 택했어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276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출항하자라고 하는 다수, 즉 대중성의 힘을 또한 믿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 그 결과가 자, 13절, 14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까지는 좋죠. 근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허리케인이라는 말이요. 자, 처음에는 순항했어요. 야,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인 거야. 그러면서 순항한 듯이, 자기 인생이 순항한 듯이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서요. 여기 갑자기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광풍은 예고하고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과 위기는 예고하고 들이닥치는 게 아니에요. 광풍을 갑자기 만나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에 걸리면 당시에 그 모든 배들이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떠밀려 내려가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대부분 다 파선하는, 난파되는 게 결론이었답니다. 저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요 한 본문만 봐도 인생이 다 들어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참 이 배가 똑같죠. 처음에는 우리가 잘 되어가는 듯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장사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이 막 갑자기 불일 듯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고 투자 대비 몇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선택한 건데. 그러면 그렇지. 나 역시 최고야. 내 판단이 옳았어. 나는 아마도 하늘의 종기를 받고 태어났나 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심지어는 거드름까지 태우면서 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인생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에 발목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대출받아서 했는데 5% 이상이라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살인적인 금리죠. 이렇다 망합니다. 다 전쟁이 이 현실에서 날 줄 누가 알았을까? 전쟁이 하필이면 내가 투자한 집이, 내가 산 그 집이 전세 사기범의 소유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내 아이가 아플 줄, 갑자기 내 아이가 사고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허리케인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거든요. 저보다는 이제 아내가 좀 걱정이 돼서 약하니까 이 대상포진 또 많은 분들이 권면을 하길래 고민고민을 하다 계속 연기 하다가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대상포진 백신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백신이 있고 하나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사, 뭐냐면 생백신은 균이 살아있는 걸 논대요. 근데 사백신은 균이 죽은 걸 논답니다. 근데 이 생백신은 가격이 싸요. 그리고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답니다. 근데 이 사백신은, 죽은 균을 넣는 백신은 가격이 생백신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접종을 연속해야 돼요. 한 번 맞고 두 달 후에 또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무슨 백신을 맞았을까요? 사백신을, 생백신을 맞았을까요? 사백신을 맞았을까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생백신은 가격이 싸고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데 예방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어요. 10년. 그리고 사백신은 생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어요. 평생.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생백신을 맞았을까요? 사백신을 맞았을까요? 비싼데? 배나 더 비싼데? 예? 사백신을 맞았습니다. 비싸도.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유효기간이 평생이라는 말에. 그리고 맞았어요. 맞고 나서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0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고. 여러분, 1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평생이라는 말에 꽂혔고 사백신을 선택한 이유가 나는 10년 더 살 줄 알고, 그 이상으로 살 줄 알고 그거 선택한 거거든요. 참 어리석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을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평생이라는 말이 꽂혀서 비싼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에는 참 안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무슨 사건 사고가 저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도처에는, 아니 세상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뉴스를 보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가서 정말 죽음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이 나 일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볼 때가 많아요. 암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엔이 딱 보니까 암인 거예요. 암 치료해야 된다고,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도 취소됐어요. 목사님이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건강검진하고 결과 받고 그 다음날 들어가려고, 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강검진 받은 당일날 암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태국 못 들어가신, 바로 항암치료 들어가신다고. 아, 참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위기는 나에게는 아니가 아닙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광풍처럼. 이 사람들이 광풍 불 줄 알고 출항했습니까? 순항기 때잖아요. 처음에는 순항. 그런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항상 순항하지만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생이 예측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복병이 나도 모르는 순간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돌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 문제를,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된다. 악화. 자, 18절,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놓여버리잖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도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광풍 만났는데 그 광풍 한번 극복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대요. 사실 그 짐 때문에 출항한 건데, 그 돈 때문에, 돈. 근데 다 버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 한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들이 가진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화된 상황을 보면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라고 하는 이 더 큰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옥죄어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참 많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뱃속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276명은 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수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배 안에는 날고기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로 가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날고 기는 사람이 다 여기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와 명예와 부와 재물을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그 배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위기 앞에 내가 극복한다. 내가 이긴다. 내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문제 앞에 다 똑같아졌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 살기를 포기하고 죽음의 기운에 잠겨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유라굴라 강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다 소용이 없어요. 전혀 저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널브러져 있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10년 동안 반복해서 하면 그 일에 대부분 다 전문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맞죠?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왜 그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이랍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혀를 씹는다라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일을 수십 년 해도 혀를 씹는 실수를 합니다. 더군다나 혀는 남의 게 아니라 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나 자신 스스로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저는 주일 아침마다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굉장히 겸손해져요. 왠지 아세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 머리카락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머리가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파마를 할까? 아니면 밀어버릴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 진짜예요? 파마해도 돼요? 벌론 까진 목사라고 흉보지 않을 거죠? 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되게 받거든요. 주여 하면서 드라이기예요. 주여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머리카락 하나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인생이? 혀 씹잖아요. 머리카락 내 마음대로 안 돼. 지난주 머리가 오늘처럼 안 나오잖아요, 또.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못 산다는 증거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이 배 안에는 바울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21절, 22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내가 뭘 했어? 출항하지 말자 그랬지.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이러면 우리 분명히 피해본다 그랬지. 배가 타격 입는다 그랬지. 우리 피해본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했으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 말만 했으면 바울은 몰매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 누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상처난데 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감싸줘야 될 시점에 거봐 내가 뭘 했어? 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하잔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지적만 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제시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피해 안 봤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만 손상을 입을 뿐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선포해요. 자,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일단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게 안 되죠. 뭐가 조금 잘못되거나 뭐가 좀 신기가 불편하면 자꾸 과거를 끄집어들어요. 좀 이제는 그만 우려먹어도 될 법한데 옛날에 뭐 어떻게 됐다, 뭐가 우리 집에 왔느냐 어땠다, 뭐 내 IQ가 어땠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이래서는 안 돼, 내 환경 탓이야, 내 집안 탓이야.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그렇죠. 그 잊어버리고 좀 새로 이제 시작하고 새로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했어야지라고 하는 말만 했다면 그는 과거에 묶여있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희망을 제시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갈까? 더 나아진다는 보장,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으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그때보다는 훨씬 더 복된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상황은 죽을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이러다 침몰하거든요 배가. 그럼 다 죽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바울이 안 죽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속한 바 곧 나에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바울아, 넌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그 무슨 뜻입니까? 너 반드시 로마로 간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로마로 가다가 이꼴 났는데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더 떠밀려 갔는데 로마로 간다니. 근데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자기 말로 받았어. 그래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했는데 안 죽는다고. 너 때문에 이 사람도 산다고. 너 바울 너 때문에 너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배에 못한 모든 사람들도 너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 말씀 붙잡았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 결과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에 서서 동일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바울은 생기발랄합니다. 결과를 볼까요? 44절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정말 다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동일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인생은 결코 혼자이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광풍을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했던 바울은 276명 중에 단 한 사람으로 빠져 있었어요. 275명은 다 동일한 반응을 했죠. 죽겠다고 아우성 쳤고 살 소망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한 사람 바울은 안 죽는다라고 살 소망을 이야기하는, 즉 광풍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성경은 자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비유로 자주 묘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삽니다. 아들은, 자식은 부모 없으면 못 삽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양, 자녀, 신부, 이건 우리를 말해요. 연약한 인간. 목자, 아버지, 신랑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성경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우리 혼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아버지로, 신랑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서 오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건너뛸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 배에 바울은 떨어져 있나요? 유라굴로 광풍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공중에 뜨게 했나요? 그래서 광풍의 피해를 보시지 않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도 여전히 그 배 안에, 광풍으로 조난당하고 있는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동일하다면 그 차이는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속에서 바울은 다르게 반응하죠. 어떻게? 고난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 때문에 도약합니다. 자,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지금 이 배에 있습니까? 죄수입니다. 여기에는 여행객, 학자, 정치인, 군인, 최소한 다 바울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떠나면 추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네 죄수 주제에 무슨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자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가 발휘돼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보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진두지휘예요. 밥 먹으라고 밥 나눠주면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 붙잡고, 바울이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됩니다. 도약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가진 바울은 달랐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사상 교리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기여한 아주 뛰어난 학자요 목회자거든요. 어거스틴,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중에 평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불안합니까? 불만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미래가 불안해서 답답해서 늘 중간에 잠을 깨시는 분, 밤잠 설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고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내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맞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목자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1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믿고 계신 분들이요, 더 잘 믿으십시오. 인생의 광풍이 인생의 순풍으로, 인생의 순풍으로 바뀌게 되는 실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넉넉히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신 약속 내게 있어.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광풍을 만나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 도약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직 예수를 몰라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 잘 예수 믿게 하셔서 광풍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성령 도와주시기를, 주님 더 잘 예수 믿게 하소서. 수많은 것뿐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문을 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변하시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며 광풍을 만나도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때문에 도약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웬만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 소망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